그런 거 찍은 적 있어요. 막 한 4만 명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 그런 합창제를 찍은 적 있어요. 무슨 4만 명 앞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4만 명이 같이 노래를 하는. 어디였나요? 라트비아인데 거기가 100주년이래요. 건국 100주년이라고. 저는 좀 그런 사이즈일 줄은 모르고 갔는데 대통령이 막 오는 거예요. 그 합창제. 그래서 취재 자리를 주는데 막 뭐 한 최소한 막 20대씩 막 10대씩 왜냐면 약간 올림픽 개막전 같은 건데 저 혼자 가서 그걸 약간 폰카로 찍는 것 같은 그런 사이즈로 간 거니까 그때도 행사가 6시 시작했거든요. 새벽 6시 끝나더라고. 노래를 4만 명이 계속 부르는데 저는 막 춤도 추고 막 불도 붙이고 막 이런데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일단 다 찍어보자면서 객석에 부르는 사람 리액션 찍었다가 뭐 대통령 얼굴 찍었다가 합창하는 사람 찍었다가 뭐 ļoti smieklīgi palaist tādu iespēju garām būt skatuves. Ani, bet 저녁 6시에 그 새벽 6시에 축제가 끝나요? 그렇더라고요. 4만 명은 뭐가 아니시나? 그 계속 노래를 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나라더라고요. 보니까 신없이. 아니 근데 우리도 큰 화면은 우리도 네. 뒤지지 않는데 와 우리 12시 전에는 끝나잖아요. 안 그렇죠.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막 한 새벽 1시에 끝났거든요. 근데 앵콜을 계속 하는 그 뒤로 그냥 앵콜이었던 거예요. 야, 아니 저는 근데 이거 진짜 야 이것도 참 너무 궁금하다. 너무 궁금하다. 아 네, 이거 진짜 있어요. 궁금하다. 찰떡같이 편집해놨습니다. 야, 요거 한번 또 봐야겠네요. 인구 200만의 작은 나라는 오늘 이곳에서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이다. 운 좋게 예매에 성공한 3만 5천 명의 관객들이 입장하고 3시간을 꼬박 서서 38곡을 불러내는 1만 2천 명의 평범한 이웃들. 어느덧 그들의 얼굴에도 어둠이 내려앉지만 5년에 한 번 라트비아엔 이렇게나 많은 별이 뜬다. 아 근데 그 걸스의 피디님 하신 분 너무 잘할 것 같아요. 저는 아마 하면 제가 편집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일정 짜거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. 또 거기서 저는 또 지구촌 축제 좋아하거든요. 축제 저 생각보다 낯을 가리지만 막 다가가는 것도 좋아하고 노크하는 거 좋아하고 아 안녕하세요. 이거 뭐예요? 보고 왔는데 맛있다.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? 하면서 가서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? 네 저는 4만 명이 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6시까지 제가 찍죠. 노래를 부르면서. 4만 명이 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6시까지 제가 찍죠. 노래를 부르면서. 그리고 맞아. 마지막 날 카메라 잃어버리고 있어요. 잃어버리고. 맞아요. 뭔지 알겠죠? 다 찍고 바로? 자 이제 갑시다. 자 이제 갑시다. 아니야 제가 오다가 죄송합니다.